할렐루야. 정말 봄이 온 것 같아요. 자, 좌우로 한번 인사를 좀 나눕시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3월 첫 주인데, 예, 잘 오셨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13장으로 넘어가면서 비유를 몇 주간 좀 살펴볼 겁니다. 비유. 보통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하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비유장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에 대한 비유입니까? 보통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그런데 정확한 의미는 이 13장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봐도 여러 각도에서 그 그림을 이해할 수가 있듯이 이 비유 속에는 여러 개의 이야기가 섞여 있기 때문에 좀 꼼꼼히 또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해석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편안한 해석은 성경의 문맥을 따라서 이해하는 방식이 제일 편안한 해석이 될 거예요. 자, 우선 13장 1절을 보십시다. 그날에 예수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날. 이 그날이라는 말은 그냥 어느 날 이런 의미보다는 원문이 갖는 정확한 이해는 특정한 바로 그날 이런 의미가 됩니다. 특정한 바로 그날. 그러면 이제부터 설명되는 이야기는 앞에 어떤 문맥과 연결고리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돼요. 그날, 어떤 날. 그래서 12장으로 넘어가서 마지막 문단을 좀 볼까요? 46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여러분, 바로 이 대목이 오늘 이야기와 상당한 해석의 키를 가지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아마도 지난주 잠깐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이죠.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막 가르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넌지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 밖에 지금 예수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반응이 뜻밖이에요.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냐 하면서 이런 대답을 꺼내놓으셨어요. 49절 제가 읽습니다. 손을 내밀어 누굴 가리켰죠? 제자들. 머릿속에 찍어놓으세요. 사진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시더라. 예,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보라, 이들이 내 형제고 내 동생들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의 가족들은 구원 못 받는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혈연 중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구원이라는 것은 내 말을 일단 듣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 여기에 강조점을 두었단 말이에요. 그날에,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날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십시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그 집에서 나오셨죠?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바닷가에 앉아 계시는데 큰 무리가 몰려들었어요.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이 배에 올라가 앉으신 것은 사실상 바닷가에 너무 많은 군중이 몰려드니까 거기에서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세팅이 환경적으로 힘드니까 배에 올라타셔서 청중하고 좀 사이를 떼놓고 이제 청중들은 서고 예수님은 배에 앉아서 교훈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여러 가지 비유 중에 오늘 첫 번째 비유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방식이 비유로 설명을 하셨어요. 여기 비유라는 말은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설명을 드렸었는데 또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비유라는 말은 한번 같이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저 다른 룸에서 또 체육관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파라. 파라. 볼레. 볼레. 두 단어가 합해진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파라볼레, 옆에 던지다 또는 두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 컵이 있는데, 컵이 있는데 이 컵의 사이즈가 이게 평균인지 작은 건지 잘 몰라요. 그런데 누가 여기 세수대야만한 컵을 하나 갖다 놨어요. 그럼 비해서 이게 작다라는 본의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옆에 무언가를 둠으로써 아 이게 좀 작구나, 비교를 통해서 본의를 드러내게 하는 방식이 비유법이에요. 그러면 비유라는 방식을 통해서 설명하는 몇 가지 초점이 있는데, 첫째가 감추기 위한 의도가 커요. 감추다. 안 감출 의도가 있었다면 그냥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죠. 또 하나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열어주기 위한 의도가 있어요. 양면의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누구에게 감추려고 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몇 절을 보시냐 하면 34절을 보세요. 34절 앞에 바로 있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3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기 악한 자는 누굽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공격하던 악한 무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첫 번째 커다란 무리, 청중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여기 씨 뿌리는 자는 어쨌든 농부를 얘기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누구는 농부라? 누구는 농부라? 아버지는 농부라. 아버지는 농부이시라.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또 그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못해서 또 싹이 나오지만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도로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구절을 한번 중요하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하셨어요? 큰 무리에게 했어요. 큰 무리. 큰 무리 속에는 다섯 개 있겠죠? 그런데 이 비유를 하고 나서 10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근데 이 말을 누가 했어요? 제자들이. 제자들이 이상했어요. 선생님, 왜 그걸 비유식으로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어떻게 했으나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까도 비유가 갖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감추기 위한 것이고 하나는 택한 자들에게 열어지는 복이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누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면 여기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향후 장차 오고 오는 역사 속에서 뭐의 기초단입니까? 교회의 기초단이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신 교회의 기초단이가 제자들입니다. 계속 좀 읽어보십시다. 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결론이죠. 내가 그들에게 비유를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하고 이사야의 글을 인용합니다.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리라. 이게 이사야 6장의 인용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당시 시대가 얼마나 황폐하고 악했던지 사람들이 다 귀 닫고 눈 감고 마음이 돌짝밭 같은 상태였어요. 안 들어요. 마치 예수님 시대에 누구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시고 나서 이상한 얘기를 하나 하십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 1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보므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럼 우리가 들을 귀가 있는 것은 귀 없는 사람이 어디서 다 귀가 있지. 근데 여기 귀라는 것은 이런 물리적인 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귀를 얘기하는 겁니까? 깨닫는 귀. 그들의 심령의 상태. 그래서 극명하게 예수님이 두 구분을 했어요. 두 구분을. 첫째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실제 오셨는데도 안 듣고 안 보고 거역하는 무리들, 그들에게는 무엇이 남을 수밖에 없죠? 멸망과 심판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그들이 처해 있는 운명이고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용을 마치고 나서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다시 16절을 보니까 그러나 반전이죠. 너희 눈은 보므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뭐가 있대요? 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겁니까? 은혜요? 선물입니까? 은혜요? 선물이란 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선물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의 설명은
그 선물과 복을 누린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그럼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 얘기를 자 앞을 잠깐 보십시다. 확인하고 지나갑니다.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끊임없이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 여기 잊지 마세요. 무리들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무리들에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분명히 그 무리들은 듣지 못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상해서 제자들이 물었어요.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사야의 글을 인용했어요.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에도 안 믿는 자들의 그 황폐함에 대해서 얼마나 극악한 상태였는지를 문해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너희들에게 얘기한다. 너희가 봄으로 들음으로 복이 있다. 너희가 그 은혜 속에 들어와 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 비유의 이제 본뜻을 예수님이 설명을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거예요. 자, 들어보십시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런즉 18절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자, 우선 여기서 씨가 뭔가를 우리가 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씨. 자, 우리 누가복음 8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8장.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자, 여기 천국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복음의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렇죠?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그러니까 그 복음의 씨가 어디에 떨어지는 겁니까?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십시다.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앞에 비유는 팩트만 설명했지만 지금 비유는 그 팩트에 대한 뭡니까? 본문에 대한 주석과 해석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쫙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아,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복음이 뿌려졌지만 자라지 못하는 상태를 얘기하는구나. 또 세 번째 경우를 볼까요?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23절 다 같이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네. 자, 이제 설명은 다 끝났어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아, 그러니까 이 가운데에도 이 돌짝밭 같은 사람이 있고 길가 같은 심령이 있고 또 가시덤불 같은 심령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사람을 네 등분으로 나누는 작업을 하면 이해하기는 딱 좋아요. 근데 과연 그럴까? 우리 골로새서 1장, 아, 로마서를 먼저 보십시다. 로마서 16장 한번 보십시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원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뭐하게 하실. 잘 보세요. 이 복음으로 능히 뭐하게 하실? 경고하게 하실. 이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 군데 더 볼까요? 골로새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비유도 감추어진 거죠? 부분적으로는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들에게는 이 비밀이 열렸어요. 뭘로? 노력으로 깨달음으로가 아닌 은혜와 선물로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비밀을 은혜로 깨달은 자예요. 그럼 이방인들이 이 비밀을 공유할 수 있으려면 깨달은 자가 어떻게 해야 공유가 될까요? 가서 전해야 돼요. 그렇죠? 가서 뿌려야 돼요. 이것이 뭡니까? 선교입니다.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임이라. 결국 뭡니까? 천국의 주제는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뿌려졌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하면 돌짝박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 이렇게 인간이 네 등분으로 나뉘어진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림 하나를 좀 볼까요? 이 운동화가 누구 운동화인지 제 건 아니에요. 맞추는 분은 조퇴 시켜드릴게요. 조퇴. 이게 누구 운동화입니까? 예,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포레스트 검프의 흙 묻은 운동화 유명하죠. 저는 그 영화 한 네 번 본 것 같아요. 근데 시간차가 좀 있었어요. 막 나왔을 때 1990년대 영화인데 막 그 개봉되었을 때 한번 봤을 때 그 포레스트 검프가 좀 지능이 낮잖아요. IQ 75인가? 그렇게 되는데 늘 저 흙 묻은 운동화를 신고 다녀요. 양복 차림에. 그러니까 저 운동화를 볼 때는 복장하고도 좀 안 어울리고 해서 아유 그냥 뭐 지능 낮은 IQ 75의 삶이 행색이 저렇지 이 정도로 느낌이 왔었는데 거의 한 20년 후에 한 요 몇 년 전에 이 영화를 우연히 인터넷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됐습니다. 느낌이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예? 느낌이 달랐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저 행복한 바보 청년의 삶이 사실은 고단했을까?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부딪힘이 있어요. 느낌이 완전히 다르게 다가왔어요. 자, 이제 그림을 걷어도 좀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하면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면 사람이 네 등분으로 나눠진다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지금 영적인 상태는 그냥 돌짝박 같은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일부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성도님인데 꼭 제 정면에 앉으세요. 그런데 묵도하겠습니다로부터 시작하면 바로 자요. 설교 끝나면 꼭 깨요. 그것도 정면에 앉아서. 제가 한 2, 3년을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여전사님을 통해서 그 좀 자리를 좀 다른 데 앉도록 권할 수 없냐 그랬더니
거기가 자기 고정석이래요. 그래서 자기 꼭 거기 앉아야 된다면. 그건 졸지나 말지. 그러니까 설교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설교를 하면 이렇게 초롱초롱 들어도 이 버벅거리고 힘이 든데 그 정면에 앉아가지고 계속 헤드뱅잉을 하면서 그냥 졸아요. 예?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제 마음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목이 빠져나올 것처럼 눈이 초롱초롱한 데다가 쫙 집중을 해요. 그래서 내가 내내 또 정신이 헷갈렸어요. 뭐지? 오늘은? 그래서 그 다음 주쯤에 교육자님들이 그 과정에 심방을 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 그랬더니 그분의 고백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어렵고 딱딱했던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그러니까 제 탓도 있었더라고요. 예? 너무 잘 들어온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고 전부 자기 얘기고. 그럼 제 설교가 달라졌을까요? 제 설교는 안 달라져요. 그럼 뭐가 달라진 거예요? 그 마음밭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런 거죠. 처음에는 돌짝밭처럼, 아, 뭔 설교를 저렇게 복잡하게 꽈서, 뭐 성경은 왜 이렇게 찾냐? 투덜대면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늘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자꾸 달라져요. 오, 신기하네. 근데 어떤 때는 또 자기 삶이 고달프고 힘겨우면 그냥 조금만 건드려도 터질 것처럼 전부 나한테 하는 얘기 같고 사무치고 또 이런 시기가 와요.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번 선교 때는 꼭 등록하고 나도 선교에 동참을 해야 되겠다. 서서히 이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비유는 네 종류의 인생이 있다는 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 속에 단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신앙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돌짝밭이 옥토가 돼요? 분명 이 비유는 씨의 문제는 아니에요. 씨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이 오류가 있거나 잘못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땅의 문제인데 그 땅이 어떻게 옥토가 돼요? 씨 뿌리는 자가 누구라 그랬죠? 농부. 아버지는 농부시라. 기억나십니까? 농부가 그 가능성 없는 인생들에 뿌려진 복음을 통해서 계속 경작을 하시는 거예요. 갈아엎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열심이에요? 농부의 열심이에요. 하늘 아버지의 열심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도 이 땅에 밀알로 오셨어요. 맞죠, 여러분? 그 밀알이 떨어져 죽어서 오늘날 많은 결실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지금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어떤 과정을 겪었나요? 아니,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했댔는데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 당에 한 명은 또 배반해가지고 바닷가로 떠나버렸고 이런 곡절을 겪어요, 곡절을.
뭐 대사도 바울이라고 실수가 없었나요? 인생에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돌짝밭 같은 마음을 갈아엎어서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어느 날 주님, 내가 이제 주님 없이는 안 된다는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나 좀 붙들어주세요. 옥토가 되는 겁니다. 그 옥토를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땅이 어떻게 땅을 갈아엎습니까? 농부가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 비유가 네 종류의 인생을 구분하는 비유라면 저서부터 여기 희망 없는 존재들 전부예요. 저서부터 희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 믿는 것은 나라는 땅의 농부는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내가 곁길로 갈 때마다 돌짝밭으로 가시덤불이 잔뜩 엉켜 있을 때마다 그거를 해치고 들어오셔서 걷어내시고 땅을 또 갈아엎으시고 해서 우리를 부드럽게 말랑말랑하게 만드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청년들이요, 지금 자기의 주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실패다, 성공이다 함부로 규정하거나 재단해서 안 돼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결국은 결식해 만들 것이고 갈아엎을 겁니다. 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가족이고 내 형제다. 이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 우리가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들을 귀를 가지고 있는 복된 자들 아니겠어요? 다시 한번, 시름에 차 이곳에 오셨습니까? 좌절에 담가져 오셨습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자리부터 인생의 주도권을 그분께 다시 내어놓고, 주님, 저를 좀 만져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면 농부께서 농부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내어놓으신 그 사랑으로, 할렐루야, 분명히 여러분들의 인생 끝에 결실의 아름다운 계절을 만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